연변 대중음악협회 오디션 프로그램 12명의 참가자가 멘토의 결정전을 벌인지도 노래라는 게 해 제일 중요하다 나 좀 다시 너무 좋아졌어요 어떤 부분의 선택이 안정적이고 그대가 나 양골하는 그런 배려정신으로 양골하는 그런 배려정신으로 저를 잘 챙겨주시고 같은 좋은 제안도 좀 해주시고 이러니까 너무 감동하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드림스타 후 지난회 방송에서 허광 멘토팀 가수 4명 김승희 멘토팀 3명 그리고 김철 멘토팀 5명 마지막으로 양춘아 멘토팀 3명 이렇게 부동한 개성의 4개 팀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 출연할 팀은 김승희 멘토팀 홍필 충만 준마렐라 서화 옥구슬 보이스 대학생 리금상 그리고 구수한 우리 민요 전공 출신 유진이입니다. 오늘 이 3명 중 과연 누가 선택을 받아 8강 진출의 꿈을 이룰지 김승희 멘토님의 선택은 누구일까요? 자 그럼 다음 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 멘토님의 꽃보다 우리 팀 자 첫 번째 참가자입니다. 서화씨의 울산 아리랑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왔어요. 네, 예, 반가워요. 예. 아까 무슨 노래 준비했지? 유진이. 저는 우리 엄마 준비했습니다. 우리 엄마. 네. 그 다음에. 저는 중국 노래 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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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네, 저는 한국 노래 울산 아리랑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제 큰 언니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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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온몸을 품에 안고 아까. 사랑 찾는 무령산 무령산이 그 단어 한 단어 다 산을 지금 지적하네 사랑 찾는 무령산아 그 다음 산딸기 모루 달에 거기서 산딸기 감을 필요 없어요 산딸기 모루 달에 산딸기 모루 달에 따라주던 그 손길 산딸기 모루 달에 산딸기 모루 달에 따라주던 그 손길 지금 너무 노래 불러요 처음부터 가끔은 가다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눈물을 품에 안고 사랑 찾는 무령산아 산딸기 계속 노래를 불러요 아니고 그냥 처음에는 눈물을 품에 안고 사랑 찾는 무령산아 그때를 생각했으나 산딸기 모루다에 해주던 그 손길이 자기 전에 생각이 빠져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네, 한번 해봐요. 네. 시작! 운 시작! 운모를 품에 안냐 빰마 빰마 시작! 빰마 빤 혀를 꼭 빰마지 빰마 아니잖아 빤 혀를 꼭 씹었다 빨리 빠른 시간에 씹었다 빰마
지금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음정이 조금 불안하니까 你还记得我吗？我是智慧歌唱的傻瓜，傻瓜，正确，你呢？我是智慧歌唱的傻瓜。 시작. 반마 그렇지. 你睡吧睡吧 그렇지. 我会背上吉他 그렇지. 시작. 我会背上吉他离开北方. 지금은 금손이한테는 가사 내용 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어려웠고 분석을 떠나가지고 일단 발음을 정확히 빠른데 내 빠른 속에서 내 슬픔을 이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 우울 엄마 날 나와 걱정 세상이 되고 이야기하라니까 이야기를 하세요. 시작. 우울 엄마 눈가에 있을 어리버리 라스로 꼭 강조해줘요. 리 지나치지 말고 무병장수 부디 숙제 다 해봤죠? 네. 저번에 맡겨놓은 거 한번 해봐요. 시작. 你回到了你的家，可我浪费着我寒冷的年华。你的城市没有一扇门为我打开啊。 我终究还要回到路上。 되게 좋아졌어. 엄청 좋아졌고 발음도 많이 정확했고 음정도 많이 정확해졌고 이게 반주가 없는 상황에서 이 많이 하는 건 엄청 노력한 거예요. 잘했네. 칭찬. 이렇게 무대에서 꼭 내 동작 같은 거 한 마무리는 해줘야 돼. 계속 이렇게 그다음에 살짝 움직이자, 살짝 움직여. 그 이게 서정적인 노래기 발라드 풍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과한 거 욕은 안 하는데 최소한에게도 조금은 내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해줘야 되지. 너무 계속 이렇게 더 음을 더 짚어주고 이걸 하느라고 감정 처리할 시간은 없었거든 사실은. 그래서 참 잘했어. 조금 더 연습하고 반주에다가 조금 더 탔으면 좋겠어.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너무 막 이렇게 바빠. 너무 네. 저렇게 노래 어떻게 하지? 내가 하도 성대가 좋아서 소리가 나오는 건데. 가성도 살짝 넣어도 되고. 다시 이거를 많이 열어봐요. 시작. 더. 이거 힘 주지 마요. 시작. 울서. 가성이 돼요? 생지리지 말고 울산 이것도 열어야 돼요. 울산 울산 아리라 길게 되기 때문에 거기 다 끝까지 가지. 시작. 울산 너무 지금 예쁘게 하자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음악 이 가사에 따라서 슬픈 표정도 좀 나오고 지금 너무 주제적으로
서면 서도 이래 지금. 사실요 성격과 나이 어울리는 동작이. 왜 그렇게 하지? 어려도 털고. 네. 그 음악 리듬에 몸을 맡기세요. 네. 계산된 표현이지만 자연스러워야 해요. 네. 알죠? 알겠습니다. 세상사 잘났다 종소리에 눈가에 있을 맺히시네. 소리를 많이 지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드럽게 저분 이야기하듯 이 상대들한테 이야기해줘요. 지금 나 이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어. 이렇게 자꾸 노래를 부르자 하는 게 문제야 지금. 처음 정서부터. 그 다음 어리버리 그 고조에 올라갔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를 내 지르면 되는데. 선을 조금 더 잡아주고 조용하게 이야기하듯이 했다. 그 다음에 빡 터져야 그 터진 고조음이 고조가 더 느껴지지. 비슷한 정서로 가다가 아무리 네가 잘 질러도 음악의 어떤 그 차이점이 잘 느껴지질 못한다고. 오랜만입니다. 네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예술학원 연민대 예술학원 민족성악 교연실 이홍관 교수님이에요. 반갑습니다. 우리 저 선생님이 그 옛날 라디오에서 우리가라 노래가락에서 소도민요를 계속 가르치고 계시고 대중들한테 그래서 한번 좀 들어보시고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눈물을 품에 안고 사랑 찾는 무령사나 산딸기 모루 달에 따라주던 그 손길 아이라 잘하시네요. 아니 민남 선생님이 오시니까 더 잘하네요. 아까 굉장히 잘하시네요. 예. 소리가 슬슬 나오는데 잘하시네요. 아, 그 이제 방금 그 저기 나 그 네. 아, 고소로 이제 올라갔다가 네. 음정이 아, 갑자기 떨어질 때, 예,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성악에서 놓고만 하면 네. 기본공 그 훈련을 조금 더 자스하게 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거기서 이제 호흡을 쭉 다 지금 끌어당겼다가 탁 네. 넣을 때 네. 이 호흡이 떨어지지 못하니까 네. 아래 소리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본공 훈련을 조금 더 우리 김 교수님하고 예. 더 짜스하게 해가지고 예. 그 아래 소리가 딱 나와야지 예. 예. 어, 대단하십니다. 예, 예, 예. 예. 조금 더 방귀 있게 예. 해주세요. 너무 예. 조금 곡 너무 이쁘게 한다는 느낌. 예. 좀 방귀 있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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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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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우리 유진이 했어요. 아주 잘하고 뭐 이 친구는 뭐 저기 그 전업적인 훈련도 좀 받았던 친구고 어 그러니까 뭐 결점을 제가 뭐 딱히 뭐 말을 해야 된다면 조금 이 노래는 그 우리 그 저기 미녀의 맛을 조금 더 너무하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 이런데 너무 통속적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음 부분에서라면은 법의 힘을 딱 주고 어? 너무 지르려고 막 하지 말고 딱 주고 어? 뭐 그러면 내 생각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민족성악한 민요 민족성악 예, 예, 예. 교수님들 하면은 굉장히 좀 거리감 있게 느껴지잖아요. 네, 이게 사실 그렇죠. 제가 그 선생님하고도 주임 선생님하고도 이야기 안 하고 이거를 네네. 제가 시작을 네네. 했는데 네네. 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학교에서만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대중들 속으로 더 들어가서 네네. 대중 음악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전 이런 민요 전공을 한 학생들은 대중음악도 잘할 수 있다. 예. 이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렇죠. 사실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민요를 하는 사람도 가요를 부를 수가 있고, 이쪽 그 서양 성악을 하는 사람도 가요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프로가 나가면, 아니 저 선생님이 왜 선생님이 나와서 민요 선생님이 나와서 대중음악을 이런 오디션에서 이렇게 멘토를 하나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또 선생님까지 이렇게 오늘 우연하게 오셨지만 네. 이렇게 이래 하는 부분을 또 이상한 눈길로 볼 수 있거나 이런 분들이 네. 있는데 사실은 사실 그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 이 조선족 학생들이 이 많이 이 우리 민족 음악을 선택하는 비례가 너무 적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계속 이렇게 학교에서만 있지 말고 조금 더 대중들하고 가까이 가서 아 이렇게 음악을 한 것이 우리 민요를 여기 리준이 학생도 그렇고 우리 민요 전공 출신이잖아요. 그렇지만 민요를 배워서 호흡을 잘 배우고 소리 내는 발성법을 잘 배우면 그렇죠. 어떤 노래도 다 가능하다는 거 그걸 저는 사실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과감하게 그렇지. 이번 이 나오게 됐습니다.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주 발상도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뭐 처음 노래 배우러 오는 분들한테 민요를 들이대면 오히려 조금 민요라는 이 장르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좀 따분하고 좀 옛것이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예? 예, 그렇지만은 대중음악을 통해서 우리 이 민족적인 어떠한 요소를 접목시켰을 때와 그렇지. 안 접목시켰을 때 이 대중음악의 색채가 완전히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중음악을 우리가 그냥 부른다, 부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민족성악 그 전통민요에서 말하는 어떠한 굴림이라든가 꺾기라든가 뭐요 단전 호흡을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접목시켰을 때와 안 접목시켰을 때 그 효과가 확연하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 김순희 교수님도 민요를 가르치지만 어떠한 사석에서 우리가 좀 이제 가끔씩은 뭐 대중음악을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잘 불러요. 정말 그 뭐 외국에 뭐 유명한 우리 뭐 저기 대중가요 가수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분들 못지않게 정말 잘 부른다는 거 소름 돋게 잘 불러 진짜. 그러니까 그 잘 부르는 이유가 뭐인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선생님이 그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민요를 전공을 첫째는 하셨고 계속해서 이걸 부르는 과정에서 선생님은 그 모든 이런 기본공 훈련이 굉장히 첫째는 짜스하고 그 다음에 노래의 그 맛을 더 살리기 위해서 이런 대중음악에다가 민족적인 것을 이렇게 탁 첨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대중음악이 더 아주 그 저기 뭔가 저기 색채가 더 다채로워지고. 우리가 이제 초생에서 어때 보면은 학생 많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와서 아 저는 발라드 나는 가요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우리 지금 다 그런 난관에 봉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처음에는 얼려서 수업을 하다가 그다음 나중에는 차츰차츰 민요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학생을 나가고 하는데 사실은 음악이라는 건 다 똑같다는 거 그리고 내가 계속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거든. 예전에 민요가 대중음악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그렇죠. 민요가 다 부르는 노래였고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그 생활 안 하고 있으니까 농경 사회가 아니고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한테서 배우는 그렇지. 노래가 됐는데 그게 또 우리 음악이고 그리고 또 이제 대중음악에도 저희 보면 아까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안에 요소들을 이런 기본적인 발성법을 배우면 아까 그 소화 씨 같은 경우 울산 알량은 완전히 민요풍 노래예요. 이걸 민요를 전공한 학생들은 너무 식은 중목기로 부를 수 있어요. 지금 잘 부르시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하도 본인이 좋아하고 노력을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부르는 거지 그렇지만 발성법을 배웠을 때는
너무너무 쉽게 부를 수 있는 곡이거든요. 예. 민요보다 민요를 배우면 대중가요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지금 이런 가요들은 너무 쉽게 부를 수 있어요. 그저 노는 노래예요. 즐기. 그러니까 대중가요 그래서 다 부를 수 있는 노래 아닙니까? 배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그렇죠? 뭐 만약에 뭐 배운다 하면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음악 처리나 감정 처리나 가사 발음 이런 데서 지도들이 더 해주는 것이지 뭐 이걸 다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즐기는 노래 아닙니까 서로. 그래서 사실 이런 계기가 돼서 우리 민족의 음악이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동떨어진 음악 아니고 멀리서 바라보는 음악이라고 그렇게 어려운 음악이 아니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큽니다 지금 사실은. 예. 그래서 참여하게 됐어요. 참 좋은 저기 뭡니까 지금 그래요? 좋은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적극 지지하고 싶어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민족 음악이 더 발전하고 원하고 많은 학생들이 좀 더 배웠으면 좋겠고 오래도록 계승 발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초대해 주신 우리 이 프로그램 네. 네, PD분들하고 다 고맙고 감사드리죠. 예.
네, 우리 김순희 멘토님의 팀 꽃보다 우리 네. 꽃보다 우리 팀 네, 그럼 아래 우리 김순희 멘토님을 제외한 세 명의 멘토님의 소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변 우리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으로서 역시 세 분 다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처음에 했던 서화 씨. 네, 뻔한 트로트지만 참 잘 불렀고 그리고 전달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우리 음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기승전결이고 그런데 여기서 기승전결도 잘 처리했고 그리고 눈과 귀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마지막으로 표현력으로 보는데 매너가 엄청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선양은 처음 어디서 볼 때보다 너무 많이 실력이 향상되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가끔씩 음정은 불안하지만은 그래도 오늘 무대에서 열심히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진이는 처음 오디션 볼 때는 소리가 안 나와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오늘 소리가 너무 시원하게 잘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대도 표현도 너무 여유로워서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3번 참가자 진희 씨는 아마 지금껏 참가한 분들한테서 노래 장악 능력이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노래를 가장 잘 장악하고 자유롭게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 멘토님의 아낌없는 칭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 그야말로 정말 김순희 교수님의 정성과 또 그리고 지금 이 무대에 계시는 참가자분들의 노력이 어려있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그런 자, 그럼 다음으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죠. 네, 또다시 그 순간이 왔습니다. 마이크를 교수님한테 돌려보겠고요. 자, 어느 참가자분을 선택해 주실 겁니까? 멘토님들이 다 좋은 네. 이야기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 우리 참가자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다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이 오디션이니까 꼭 선택을 해야 하니까. 무조건 선택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마지막으로 표현력으로 보는데, 매너가 엄청 잘했습니다. 김선양은 네, 처음 어디서 볼 때보다 너무 많이 실력이 향상되었고 한번 참가자 진희 씨는 노래 장악 능력이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선택은 뭐 그냥 바로 진출자니까 괜찮습니다. 두 번째 선택이 좀 많이 1번 유진이로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무대 아래로 가주시고요. 네, 아래에 우리 탈락하실 네. 분을 우리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산을 짓기죠. 네. 사랑 찾는 무령사나. 그다. 빤. 빤 맛이다. 빤. 빤. 옳지. 빤. 빤. 니 하지. 니 하지. 소원도 좋고요. 미금선이로 할게요. 아, 탈락하신 분은? 아, 그러면 우리 서화씨가 8강 진출을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금선이한테는 제가 조금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제가 이제 좀 학교에 수업도 많고 그래서 많이 수업을 좀 더 해주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매번 올 때마다 내가 요구하는 그거를 정말 열심히 해온 참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제일 잘했어요. 제일 열심히 했고. 그리고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 친구처럼 열심히 했으면 아, 정말 얼마나 잘할까.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오늘 이런 음성도 거의 정확했고 자기 그 본인의 그 감정을 잘 표현해서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웠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과이고 좋은 경험이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노래를 좀 하고 싶고 배우고 싶으면 여기 멘토님들이 다 가요를 하시는 멘토님들이거든요. 오늘 한 분이라도 찾아서 배우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는 이제 민요를 가르친 사람이니까 이 대중가요는 좀 아니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먼저 민요를 배우세요. 그러면 가요는 자연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까? 그래. 아 그렇죠.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고마워요.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수고했어요. 아쉬워하지 네. 말고 파이팅.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제 교수님한테 드릴 네. 말씀은 있으신가요? 여러 멘토님 혹시 교수님 어떤 뭐 지금 어떤 마음이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더 나은 더 나아진 모습으로 멘토님을 찾아보겠습니다. 오.